안녕하세요. 마음행복입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예쁘고 쉬운 그림을 그리고 좋은 글을 써서 주변에 편지나 엽서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좋은 글도 오늘 켈리도 써보고 그리고 쉽고 예쁜 화분에 담긴 식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측 상단에는 켈리를 쓸 거기 때문에 좌측 아래쪽에 화분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화분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세로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화분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조금 폭이 넓게 그리고 아래에는 조금 폭을 좁게 해서 마름목골, 역 마름목골처럼 그렇게 화분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화분에 심긴 식물을 그릴 건데 내 마음대로 식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줄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그린 다음에는 각 줄기마다 꽃을 한 송이씩 저는 좀 거의 끝부분에 꽃을 한 송이씩 그리고 잎사귀를 위에 올라갈수록 약간 조그맣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잎사귀를 조금 약간 크게 그려서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식물을 그려볼게요. 자,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는 모두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화분부터 채색을 해볼 건데 화분도 그냥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리는 화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물을 많이 섞은 옐로우 오커로 화분의 오른쪽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화분 한쪽을 콩콩 하고 찍어줍니다. 좀 더 다채롭게 색상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번트 시에나로 반대편 측면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좀 명암이 어둡게 들어가는 곳을 지금 번트 시에나를 사용해서 칠해주고 있어요. 붓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명암이 밝은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왼쪽 모서리 부분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번트 엄버로 명암을 좀 어둡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꽃은 레몬 옐로우와 오페라 그리고 퍼머넌트 로즈 세 가지 색으로 그릴 건데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좀 투명한 느낌이 많이 들도록 그렇게 그릴 거고요. 네 잎 가진 꽃입니다. 한 이파리는 노랑색으로 칠하고 나머지 세 잎은 오페라나 퍼머넌트 로즈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서로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도록
그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간간이 꽃잎에 좀 진한 핑크빛으로 살짝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물기가 마르려고 할 즈음에 좀 진한 퍼머넌트 로즈로 중심을 콕 하고 찍어줍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꽃을 계속 그려볼게요. 그리기도 쉽지만 다 그리고 나면 꽃이 참 단순하지만 예뻐 보인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꽃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세밀한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꽃의 줄기를 샙그린으로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줄기 모두를 샙그린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제부터는 잎사귀를 그릴 텐데 잎사귀를 그릴 색은 먼저 샙그린을 기본으로 해서 레몬 옐로우, 샙그린 섞은 것을 한쪽에 풀어주고 또 반대편에는 코발트 블루와 샙그린을 섞어서 반대편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으로 잎사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연한 색부터 먼저 칠해주고 점점 갈수록 진한 색 잎을 칠해 줄 거예요.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의 중심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조금 진한 퍼머넌트 로즈로 꽃 중심에 수술을 3, 4개 정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세피아 색으로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점점을 3, 4개 정도 찍어줍니다. 꽃 중심에 똥똥똥 하고 세피아 색으로 3, 4개 정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꽃은 모두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엽서랑 엽서 봉투를 보라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물을 아주 많이 타서 연한 보라색으로 봉투를 칠해볼게요. 자, 전체를 연한 보라색으로 칠해주고 말려줍니다. 그동안 엽서지를 조금 더 진한 보라색으로 엽서지를 칠하겠습니다. 자, 단순하니까 계속 그냥 칠해볼게요. 엽서지에 물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렇게 깨끗한 붓으로 물감을 조금 닦아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엽서 봉투 뚜껑 부분에 그림자를 조금 살짝 넣어줄 건데 전체적으로 그림자 색은 세피아에 울트라마린을 약간 섞은 색에 물을 아주 많이 넣어서 그림자 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은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캘리그라피를 한번 써볼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빛이 납니다. 써볼게요. 수채화 종이가 울퉁불퉁해서 그런지 펜이 정말 잘 안 써집니다. 자, 그래도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자, 캘리그라피 이제 완성했습니다. 밑에 마음행복이라는 이름도 써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목도장 하나 샀는데 행복이라고 써있어요. 그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모두 완성된 그림 한번 가까이에서 볼까요? 오늘 그림과 캘리 어떠셨나요? 자, 오늘 쓴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모두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이 글을 마음행복 시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들께 엽서를 보냈다면 이 글귀와 그리고 옆에 작은 화분 하나 그려서 따뜻한 분위기로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 그림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예쁘고 새로운 그림 고민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다음에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